아니 그것도 이제 이좀 풀어보면은 좀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많이 읽어서 내용을 좀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뭐는 뭐가 나오고 뭐가 중요하고 뭐는 나오면 안 되고 요거 자꾸 봐야 돼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우리 시험도 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시험은 누가 실시하고 아주 쉬운데도 나옵니다. 뭐 작년에도 시험 공고 언제 하냐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시험 시행기관도 저것도 최근에 뭐 국장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란 일도 바쁜데 국장이 폼도 안 나게 아래 것들한테 안 맡겨놓고 나서겠냐고 고역입니다. 물론 나설 때가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시험은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 전혀 안 나옵니다. 제일 쫄따구는 그런 거 없어 보입니다. 등록이나 열심히 받아 이런 수할 겁니다. 자 먼저 자 시험은 원칙적인 시행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근데 여기서 시만큼은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지 일반시는 절대 아니오게입니다.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뭐 의정부시 이런 데는 아니오게입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세종시는 아예 그냥 도지사급하고 똑같이, 거기는 그냥 따로 그냥 시장님도 없이 그냥 시도지사님이 그냥 아예 따로 이제 세종시장님이 시장이 될 때도 있고, 도지사처럼 여기 시장이 될 때도 있고, 입니다. 세종시만 좀 독특해, 게입니다. 하여튼 이제 시도지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장 아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아니다. 정말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다. 근데 자꾸 시도지사가 잘못하네. 아무 때나 나서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안 틀리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보실까요? 근데 여기 이제 직접 시험지 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최근에 시험 문제가 뭐 의결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결 거쳐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도 사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이 아니라 어쩌다가 시행하다 보니까 우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국장 하지 마세요. 그럼 국장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동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수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4번은 둘다 바빠. 둘다 바쁘면은 맡겨. 그래서 아무 데나 맡기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단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접수하라고 얘기하시겠다. 그입니다. 8월 정도 되면은. 자, 먼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공기업. 공기업이니까 저기 산업인력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맡길 수 있다, 없다, 맡길 수 있다. 근데 대학은 안 나와. 그건 실무교육 때 나와.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맡겨놨는지 궁금하니까 알려라. 근데 또 여긴 일간신문은 없다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신문에다가 왜 내? 입니다. 시험 공고는 내는데, 입니다. 여기다가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제 고시 계기입니다.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하면은 뭐 이런 문장도 다 나올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법률 문장이 있으니까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그다음에 어딘지, 그 소재지 등을 어디다가 여기 고시한다고요? 관보. 근데 관보 아래다가 신문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실까요? 자꾸 어디 가면 신문이 나옵니다. 여기는 신문이 안 나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관보에만 고시해.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공법에 가면 관보 공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앙하고 관련되니까 관계입니다. 저기 지방하고 관련되면 공보 그럽니다. 뭐 그런 건안 중요한데 하여튼 관보여. 신문 아니여.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하여튼 미성년자가 시험 볼수 있냐 없냐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합격했다고 하더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용사 합격 아직까지도 아예 기록을 세워놨습니다. 뭐 첫인은 없는 것 같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응시 자격에 미성년자 가능 딱안 되는 사람 자격 취소자 커닝하다 걸린 부정행위자 그두 명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 있는 사람도 가능해. 그러셔야 됩니다. 등록은 못해도 시험에 합격은 가능해. 공인중개사까지는 가능해. 게임단. 1번에 볼까요? 이렇게 등록의 결격 사유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격 주소자만 빼고 외국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령이 있다 없다. 뭐 19세 미만 시험 못 본다는 X.
아예 전혀 그냥 응시자 안에 나이자 아니야.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은 다 자격에다가 나이자 거의 다 빼게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못하게 하지만은 자격증은 취득해.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정행위자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냥 안 틀리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여기다 3년 고르면 안 됩니다. 요놈 5년. 부정은 커. 그래서 몇 년? 5년.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얼마요? 3년.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는 근무가 가능해 안 가능해 여기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정행위자는 근무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해요. 결격사 12개 없다는 겁니다. 자, 부정행위 아래다가 근무 5 중기 보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은 오랫동안 못 가는데 중개사무소 가서 커피는 5년 동안 열심히 타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격 취소자는 이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근무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시험장도 못 가고 집에서 쫓겨나가고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학원에서만 방과 후에입니다. 3년 동안 학원 등록해놨을 거니까 그입니다. 하여튼 자격 취소자는 근무가 안 돼요. 근무가. 저기 부정행위자는 근무가 된다. 뭐 치사하게 법전에도 없는 그런 걸 시험 문제 내갖고 고민스럽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격증 대여, 양도 대여. 저기 나중에 이제 뭐 정량에서도 볼 거고 저기 유사 사무소에서도 볼 거고 정말 1년이나 징역에다가 포상금에서도 볼 거고입니다.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 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허락이고 뭐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늘 두쪽 놔도 절대 안 돼. 근데 이번에서는 받지도 말어. 양수하거나 대여받으면 안 된다. 준 사람 받은 사람 1학년 반에 나란히 입학시킵니다. 자격 취소 절대죠. 아예 무조건 그냥 청문 간단하게 하고 뭔 사람 보고 계시다가 할 말 다 했으면 집에 가 자격 취소야. 7일 만에 반납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얘 자격증 취소됐대요. 동네방네 다 떠들어 대고 아주 전국에다 멍멍이 망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올 이내에. 자, 이 정도가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명칭, 부동산 뉴스 대표,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학년 일반.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아마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거 판례. 우리 법령에서 판례 잘 안 내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어. 부동산 뉴스 대표.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공자도 안 보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유사는 하냐고 안 하냐고 보기 나름인데 유사하다고. 근데 자꾸 시험 문제가 부동산 뉴스 대표는 유사 명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판례가 새로 나왔니? 그럴 겁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그입니다. 아니다. X입니다. 유사 명칭 이다. 이다가 맞아. 그입니다. 꼭 그렇게 나오니까 이단지 아닌단지 시험장에서 또 확인해 보세요. 그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어떻게 된다고? 1학년 일반. 자기 유사 사무소 출발할 때 1학년 일반. 형벌까지도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 문제도 만들어질 수 있어.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시험. 자, 이 정도는 아예 안 될 정도고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은 구분. 시간도 나누고 점수 평가도 나누고 입니다. 1차하고 2차는 엄청 안 친해.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1차 남는다고 2차 버텨주고 그렇게 사이 안 좋다니까요. 2차가 남는다고 1차 퍼주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입니다. 1차 따로 2차 따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법에서 거의 내본 적이 없지만요. 선택형. 1차는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2차는 논문형. 야, 시험장 갔더니 선택형이 원칙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쓰는 문제. 올해 2차가 쓰는 문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주 소름 돋지만 쓰는 문제가 원칙. 하얀 백지 주면 얼굴도 하얘진다고 했습니다. 그 백지하고 아주 똑같아진다고 했습니다. 문제만 준다는 겁니다. 공법 같으면 용도적이 뭐니 이런 식으로 검필 용종들 한번 써봐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566 해갖고 죽어라고 암기하실 건데 써보라고 게입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절차를 한번 써봐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기본계획이네 안전진단이네 그거 다 써보라고 합니다. 요건 10점이고 5점이고 약간 평가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법 같으면 양도소득세가 뭐여 이런 노력입니다. 취득세 한번 써봐라 입니다. 요리도 써봐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같으면 금쟁이 한번 써볼래 확인설명이 뭔지 한번 써볼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등기법 자, 등기 절차 한번 써봐봐. 부기등기가 뭐여? 써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소름 돋을 겁니다.
지목 28개 다 써봐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쓰러질 거예요. 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논문형의 원칙인데요. 자,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니 큰일 날 겁니다. 막 수능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형을 하기 쉽다, 어렵다, 못한다. 어떻게 엄두를 내겠냐고 합니다. 한 달 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논문형으로 어떻게 해. 자, 못하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원칙은 논문형이요. 하여튼 우리가 예외적으로 시험 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박스는 이제 거의 아예 안 낼 정도니까. 근데 하여튼 2차는 논문형이 원칙.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택형 X. 하여튼 우리가 예외적으로 시험 보지 원칙대로 안 봐. 그입니다. 너무 많어. 너무 많은 겁니다. 기계로 해버려야 몇 초 만에 그냥 다 합격자 아예 발표가 딱 날 거라는 겁니다. 기계는 안 틀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에 시험의 일부 면제도 예전에는 좀 나왔습니다. 다음 횡가 횡가. 그입니다. 다음 뭐라고요? 회. 다음 회. 몇 년을 건너뛰어도 29 다음에는 30. 30 다음에는 31. 왜냐하면 옛날에는 경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 뭐 올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시험을 볼까 말까 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아예 없을 거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회. 다음 회지 해가 아니요. 해가 아니요. 기능시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딱 중간에 보시면 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해 X 입니다. 다음 해 말고 회. 회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예전에 좀 냈었다가 지금 최근에 한 10년 이상은 아예 안 낸 적 같은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1회 그러면 안 됩니다. 1회 이상.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하다 2005년대는 5월, 10월에 두 번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이상이지 한 번이라고 해본 적은 없어. 꼭 기능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예의 보실까. 그러니까 다음 회가 맞다는 게 매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시험을 못 치를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거 잘 기능시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의 뭐 내본 적은 없고요. 고생했으니까 출제위원들은 수당료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꼭 주냐고. 이중 지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급할 수 있다고지 하여한다가 아니다. 네, 그런 건 안 낸다. 그입니다. 그런 건 뭐 저거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놈이 나오면은 이제 두 개 나옵니다. 시험 전체 나오고 6번 옆에는 별표 세 개 놓으셔야 됩니다. 요놈 그냥 한 문제 나와요. 그입니다. 지금 몇 년 딱 뭐 최근에 그냥 한 해 딱 건너뛰었지만은 작년에도 나왔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한 문제 단독으로 꼭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요.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정책심의위원회. 그럼 어디 있고 몇 명이고 그다음 위원은 누구고 위원장은 누구고 근데 작년도 치사하게 부위원장 있냐고 없냐고 그게 사실 또 나왔다는 겁니다. 저기 협회하고 좀 달라서 협회 가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두 개만 꼭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기 협회 가면 제가 비교 한번 해볼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보실까요? 그러면 어디다가 뭐 하려고 오기입니다. 저 박스에 있는 4개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 오기입니다. 심의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봤습니다. 뭐 협회 설립 이렇게 내봤습니다. 협회 설립 안 나오고 오기입니다. 자, 먼저 다음의 상 4개를 4개는 오지선 다 만들기 쉽다고 어느 문제집에서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민법이 됐건 개론이 됐건 공법이 됐건 4개 아니 4개 넘어간 것들 그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쉽게 낸다는 겁니다. 아닌 거 찾아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시도 시군구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어느 시 어느 도에다가 어느 군구에다가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하여튼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둘 수 있다. 둔 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거기 국토교통부 꼭 밑줄 해놓으시고 시도 X 시군구 X 시험장 가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둘 수 있다. 둔 다가 아니라 두 어야한 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안 둬도 돼. 그입니다. 필요할 때만 더.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가서 물어보면 지금은 없어요. 이럴 겁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둘 수 있는 거지 두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스에 있는 한번 네 번째 이제 그 네 개 보실까요?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었다. 심의상이 아닌 것은 해서 5번까지 쭉 나왔었다가 하나 찾는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볼까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딱 하나만 따라야 한다. 그놈도 이미 나왔습니다. 저기 뭐 중개보수를 결정하면 세 번째 그걸 따라야 한다 해갖고 왜 틀렸게 요것도 27인과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박스에 있는 문제 두 개, 두 개씩이나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우리처럼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 누가 자격 취득하는지 취득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누구? 정책심의원에.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업의 육성. 아까 재정 목적 봤었죠. 중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러면 전문성 제고나 국민경제 이바지는 없다는 겁니다. 잘 돼 봐라, 육성.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누구라고요? 정책심의원회입니다. 육성 보니까 정책하고 연결되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디귿번 우리 좋으라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면 첫 번째 기업번호는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급하는 사람 좋아라. 그 매도매 있으니 섭섭해? 그럴 겁니다. 저기 구석대에서 울고 있네. 1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말 매도매 있으니 좋아라. 여기 정말 다 있죠. 시험 보는 사람 좋아라. 첫 번째, 기업번. 중개파는 사람들 좋아라. 니은번, 디귿번. 중개보수 깍지나 말아라입니다. 중개보수 많이 올려보려고 많은 협회가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입니다. 아니, 1번에 매도 매수 좋아라. 보증 설정. 1억 설정되어 있으니까 사고 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쳐들어가. 개업한테. 손해배상 책임 등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2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를 딱 하나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뭐를 결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아까 누가 시험 문제 냈어?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련된 겁니다. 근데 무슨 중개보수 결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2번도 우리 시험 문제 단독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시험 등이 헷갈리면 기업. 저기 위에 있는 기업. 그거 문장입니다. 자,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기업번 하나만. 딱 기업 옆에다가 숫자 1도 써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또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뭐 중기업 육성을 따라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따라야 한다. 아니래니까요. 그입니다. 자, 디귿번호 이미 돼봤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꼭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몇 명. 자, 의외로 이제 누가 위원장이고 몇 명이고 이쪽은 내본 적이 없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고요. 하여튼 부위원장 없다. 부위원장 없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명.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협회는 19명.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다 있더만. 간사 옆에 서기도 있더만 여기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옆에다가 부위원장 X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요. 그거 작년도 문제.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행운의 숫자. 여기다 5명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5명 적이 있었습니다. 7명 이상 그리고 11명. 여기가 또 9명 그러면 안 됩니다. 9수 안 좋아하잖아요. 몇 명? 11명. 11명 이내. 요 숫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맨날 숫자 바꿔,입니다. 거기 몇 명인지 모르면 어떡할 거요,입니다. 법전에도 있고, 실무할 때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정책심의원한테 중개업 잘 되게 도와줘. 보수 결정이나 이런 것도 좀 도와줘. 라고 자꾸 민원 넣으면은 알아서 좀 해줄 겁니다. 좀 귀찮게 해봐봐,입니다. 애들 때 울어야 젖을 주지, 안 울면은 아예 배 안 고픈 줄 알고 계속 놔둘 겁니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니까 위원장 누구야? 위원장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뭐라고요? 차관. 국장은 바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장관 말고 누구라고요? 차관. 그 차관 위에다가 장관 X. 근데 위원 8명만 아까 보셨던 7명 11명 만들 때는 장관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볼까요? 자, 대고 이렇게 우리 법조인들 끊어놨는데 그 다음 위원은 이제 7명 만들어야 되잖아, 최소. 자, 그럼 이제 6명까지 만들어야 될 거고, 10명까지 만들어야 될 거고, 최대. 위원장 한 명 있으니까, 게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다 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은 차관이요. 아직 심하게는 안 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위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명은 안에서 임명이라고 하고요. 위촉은 저 바깥에서 예, 아예 전문가를 매셔오는 것을 위촉이라고 합니다. 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촉장 준다는 것은 저기 밖에서 전문가를 불러왔어. 그리고 공문을 그냥 임명하잖아요. 너기 저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해봐봐. 자, 국토교통부 거기 벌써 첫 번째 나오잖아. 기업번 몇 급 이상? 4급. 근데 4급도 꼭 밑줄로 한번 해놓으실까요? 아직 안 해봤는데 여기다 뭐 3급이네 5급이네? 아니요. 뭐 하여튼 죽을 사자 4급 이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숫자 맨날 바꿔서 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에 있는 것은 위원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볼 건데 안 보기만 해봐봐. 시험장에 가면은 나오실 거예요.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니은번에 대학의 부교수. 정교수 아니라고 해도 부교수는 가능하고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도 부교수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변호사, 법률 전문가니까. 그리고 숫자, 자, 여기서 이제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사, 저기 보수, 그럼 숫자 잘하는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저기 협회 가면 공인중개사가 나와도 여기는 공인회계사요. 입니다. 회계사, 중개사 X입니다. 그다음 이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가능하고 우리 개업들 좋아라 저기 니은번 디귿번 협회가 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 저기 이제 첫 번째 기업번에 자격취득 있잖아요. 시험에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그럼 산업인력관리공단이겠네요.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정말 다 골고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에 이제 매도 매수인 좋아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매도 매수인 좋아라. 비영리 민간단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C번에 소비자원. 저기 불량품 신고 들어가는 소비자원. 네. 자, 임원으로 재직 중. 그니까 위에는 막 다 과거도 됐었는데 여기는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저기 뭐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되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내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원도 돼 자꾸 안 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된다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개 그 박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자 임기 자 임기는 저쪽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욕하지 마세요. 2년 그입니다. 2년 2년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1년 너무 짧고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꼭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도 2년.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 2년은 엄청 나옵니다. 저기 주택임대차 가봐봐. 2년. 게임다. 거기도 2년 나올 거고, 2년이야. 징역이나 형벌에서도 자꾸 나와. 자꾸 욕하는 것 같은데 2년이요. 게임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요 문장 나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2년이요. 남은 기간이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꾸 들쑥날 수 가면 안 되겠잖아. 그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사임 등으로 저기 갑이 물러나셨네. 1년 만에 물러나셨네. 그러면 새로 이촉된 위원회 임기는 그냥 2년이 아니라 남은 기간. 꼭 남은 기간입니다. 잔임 기간 또는 남은 기간. 그 남은 기간 옆에다가 2년 X. 새로운 2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쑥날 수 가면 안 된다니까 남은 기간. 6개월만 남아서 너는 6개월이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위원장 그 다음 의장이 된다. 아직 뭐 내본 적이 없고 근데 2번은 요거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회의를 열 때 우결할 때 자, 치사하게 우결에다가 제적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자꾸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맨날 저럽니다. 헷갈려 보라고. 나 먼저 회의를 열 때는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제적 있는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10명 있다 현재 6명 왔다 그럼 10명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입니다. 제적. 우리가 이런 거 잘 압니다. 제적이용 과반수로 저기 국회도 그래요. 회의를 열고. 근데 열고 난 후에 우결할 때 또 제적이냐고. 저기 오지도 않는 것들 거기다 포함시켜 주냐고. 입니다. 자는 애들은 안 깨우잖아요. 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제적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다고요. 출석. 거기 출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아래다가 제적 X 아마 기본서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과반수 여기는 제적이 아니라 출석입니다. 출석 그럼 온 사람 10명 말고 6사람입니다. 그럼 4명이면 통과요입니다.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7일 전에 아예 안 해봤는데 딱 일주일 전에 회의를 아예 알려주고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와봐라입니다. 딱 일주일 될 테니까 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요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세요 이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통지면은 의사의 통지가 간념의 통지인가 하면서 민법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하여튼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괴체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아래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뭐 7일 정도는 아예 안 나올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보는데 2년 그리고 재정 그리고 출석 거기는 잘 봐야 돼. 자꾸 떠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 4번에는 정말 여기는 석이 없다. 자꾸 이제 내보고 갔습니다. 저기 협회 가면 간사석이 이럴 건데 여기는 석이는 없고요. 저 간사단은 간사만 있습니다. 근데 간사는 둔다 이럽니다. 정말 저놈의 간사가 간사합니다. 자 먼저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한 명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냥 땀 뻘뻘할까요? 부위원장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를 처리해 줄 간사. 한 명을 어쩐다고요? 둔다. 여기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둔다. 반드시 둔다. 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사가 되는 사람도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 이제 또 위원장이 하여튼 우리 국장 이제 골프 치러 가고 없으니까 아까 위원 8명만 7명만 만들어주고 골프 치러 가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사가 간사하다고요. 여기는 국장 안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장이면 차관이요. 국토교통부의 소속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옆에다가 차관 한번 다시 한번 써놓을 거예요. 장관 없다고. 장관 아까 7명, 11명 만들어놓고 골프 치러 가고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마지막에 꼭 두 번은 위원장 힘을 쓴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촉기피 회피는 지금 매년 여놈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아주 단골 문제로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는지 자꾸 냅니다. 재촉 깊이 회피입니다. 세 개. 헷갈려 봐라 그럽니다. 자 먼저 재촉은 너무 심하니까 법에서 빼겠다. 너 위원하지 마라. 여기가 이제 재촉입니다. 저기 뭐 변호사라든지 아 저기 이제 검사 판사 이런 분도 막 가족하고 좀 관련되네 아는 사람이네 막 재촉 신청한다 합니다. 빠지라고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니까 빠져 고스란합니다. 재촉. 그럼 깊이는 이제 우리 당사자가 위원을 피하고 싶대요. 입니다. 그럼 기피 신청. 그다음에 회피는 네가 알아서 빠져. 제척사에 해당되면은 여기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뉴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도에도 또 나왔었습니다. 나 먼저 자 1번은 제척. 제척은 가장 심해서 너는 빠져야 되겠네요.라고 박스에다가 네 개. 이게 요걸 기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척입니다. 없어져라 제척.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범 위원이 자 우연하게 그 위원이 당사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럼 지 사건은 지가 다루게 생겼네. 요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또는 옆에 볼까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한 건에 당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끌려와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남편 부인 사이 이런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과거라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일곱 명의 왜 또 당사자하고 좀 관련 있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입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끌려왔네. 근데 위원이 남편이었네. 과거의 남편이었네. 그럼 너 빠져. 이럴 겁니다. 문장에서 이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한 건에 당사자가 되면은 위원하고 껄끄러 올 거니까 위원 너 빠져라. 이게 바로 재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거나 옆에 이제 그 안건의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이면은 같이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합정 위원 그 7명의 11명의 갑이 그러면 을하고 관련이 이렇게 심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빠져야지, 위원에서 빠져야지. 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냥 공정성을 해치니까 재척기피 회피로 위원 빠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 조금 이제 친분성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이라는 사람이 해당 당사자의 지금 끌려온 사람하고 뭐였다고요? 친족. 그러면 장인 사건을 사위가 다루게 생겼다. 그럼 그 사위 어째야 되겠냐고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건 아들이 다루게 생겼네. 그럼 빠져야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위원님은 안 돼 얘기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친하니까요. 쟤는 빼고 싶어도 못 빼고 막 이럴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눈치 보고 난리가 나면 그거 더겠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라고 위원에서 빠지라고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디귿번에 이제 요 문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놈 안 내봤어. 근데 요 디귿번은 뭐 증언도 내보고 용역도 내보고 요건 한 두 번 정도 연거푸 여기만 내봤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위원이 증언을 했거나 서로 잘 아니까 증언을 했겠잖아요. 진술 자문 하다 무슨 얘기를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연구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거 용역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 집을 감정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압니다. 그 사람 어찌해야 될까요? 빠져야지 이거입니다. 하다 위원이 하다 증언을 했거나 연구 영역 감정을 했다고 하면은 어떠해야 돼? 빠져야 돼 이거입니다. 여기는 빠져라. 그다음에 1번에는 대리인 나오죠. 본인하고 대리 아주 친하니까 맡겼을 거예요. 집 팔라고 집 사라고 했으니까 하다 위원이 대리인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도 어쩌라 빠져라. 그 7명에서 빠져라, 11명에서 빠져라. 자, 먼저 첫 번째 배우자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친족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다 요것만 나옵니다. 증언. 증언부터 저기 감정까지 쭉 한번 밑줄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은 요 디귿번만 계속 나왔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놈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대리인. 아직 안 내봤는데 대리인.
정말 엄청 친하니까 보통 위임으로 고용으로 도급으로 많이 들이주는데 친하니까 맡겨 게임다. 그럼 한 통속들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빠져 재척이요. 이건 법에서 그냥 빼버리겠다고 해서 요 네 개 해당되면 빠져. 위원회에서 빠져. 일곱 명에서 빠져. 열한 명에서 빠져. 게임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시 그냥 반대로 당사자가 위원 좀 빼줘. 그럽니다.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게임다. 오히려 여기는 역으로 당사자가 위원 좀 빼달라. 신청 들어갑니다. 나 먼저 당사자는 그 위원회에게 공정한 초왼수가 왜 또 적이 있냐? 그럴 겁니다.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여기입니다. 심의원의 기피 신청. 여기는 신청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니까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위원 좀 빼달라고. 빼달라고. 법에서 뺀다. 제척. 당사자가 신청해서 뺀다. 기피. 이것도 제척이라고 또 엉뚱한 소리 하려나. 기피 얘기입니다. 자, 헷갈릴 것 같으면 1번 옆에다가 제척. 저기 제목이. 자, 2번에는 기피. 기피요. 기피 얘기입니다. 맨날 우리 법전에 이렇게 유사하게 쓰면 바꿔치기 합니다. 저기 막 네 명에다가 깊이 이럽니다. 아니라니까요. 재척 이러니까요. 재척. 그리고 신청에다가 깊이. 깊이가 맞아요. 재척 말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또 아닌 경우에도 막 어거지로 막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의결로 결정해서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뭘 해야 깊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지. 재척 사유에 재척에다가 꼭 밑줄으니까 알아서 너 미안한 거 네가 알겠지. 스스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여기다 또 기피나 뭐 재척 그러면 안 되고요. 스스로 회피. 피하라고. 피하라고입니다. 스스로.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저 박스에 있는 네 명은 스스로 해당 건에 대하여 내가 굳이 빼야 되거니 알아서 빠져야지. 회피. 하자 재척기피 회피라고 해서 3번까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 요 네 번째가 아니라 3번 뒤에 있으면 더 나을 건데 법전을 이렇게 따로 떼놔서 써놨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척 사유에 회피를 안 하는 그입니다.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인데도 친족인데도 계속 빠지질 않습니다. 불구하고 저가 아주 질기네 그럴 겁니다. 회피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은 어쩔 수 있다고요? 해촉할 수 있다. 일단 위원장 그러면 안 되겠죠. 장관이 뽑았잖아요. 다시 골프 치르고 왔다가 너 빠져라 그럴 것 같습니다. 장관이 해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나왔었는데 심의원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장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개인 또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법에서 아닙니다. 위원장 네가 알아서 해. 위원장이 정한다. 이놈 안 틀리고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5번. 여기도 이제 고생했으니까 수당여비 같은 거 지급할 수 있다. 아까 출제문에도 한번 나왔지, 그입니다. 저런 건 안 내. 그래서 이제 꼭 정리해놓으시면 의외로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5번. 그 다음에 옆에 이제 7번에 뭐 시험 문제 뭐 출제 이런 거 아예 안 낼 정도였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쭉 와서 4번으로 와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막 유의상. 문제를 막 빼돌려 주거나 이제 빼돌려 줄 수도 없을 건데 이렇게 유의상을 안 지키면 부정행했던 출제위원도 몇 년 동안 5년간 저기 5년에만 그냥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이건 출전들이 기분 나빠하고 네 번 적이 없습니다. 5년간 출제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아까 같은 5년 있었네. 부정행위자 부정행위했던 출제위원도 5년 아주 오랫동안 출제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500년 지나도 출제문으로 위촉 안 해줄 겁니다. 한번 사고치 내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험 공고가 작년도에 나왔다. 꼭 계셔야 됩니다. 저거 뭐 예정 공고에다가 뭐 12월 31일 이래서 아주 이상한 소리 했었습니다. 계략적인 사. 요거 뭐 기출문제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매년. 매년 얼마? 짧은 달. 짧은 달 얼마? 2월. 근데 여기다 뭐 작년도에 뭐 매년 12월 31일까지 예정 공고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작년도 있었다는 겁니다. 2월. 또 여기다 90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정 공고는 2월. 2월 28일까지 궁금이 아니니까 관보도 있고 신문도 있습니다. 신문에다가 공고 비싼 돈 주고 언제 시험 문제 시험 아예 볼 거라고 공고하라는 겁니다. 신문도 나와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한 7월 정도 가면은 정말 90일 전에 신문에 다시 한번 나와요. 확정 공고 뭐 달라지지 않을 건데 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는 관보나 일간 신문에 또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계략적인 사항 예정 공고 매년 2월 28일, 2월, 정말 12월이나 뭐 3월이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2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공고, 이런 거는 90일 전까지 예정 빠지고 계략도 빠지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반환 이런 거 꼭 내볼 만한데 이제 오히려 잘 보셔야 됩니다. 안 틀리고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아마 틀려본 적은 없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 과오납을 했을 때 전부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요. 뭐 잘못 받았으니까 2만 원 받을 거 5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2만 원을 받고 잘못 받은 거 3만 원 뱉어주고 그럴 이유 자체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시험 시행 기관 응시자가 아닙니다. 규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시험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돈은 내놨는데. 그러면 전부 1번, 2번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입니다. 3번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얼마라고요? 전부입니다. 전부. 요 3번부터는 한번 칠판에 써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는 전부인데 마감일 언제라고요? 다음. 그러니까 요 4번에는 다음입니다. 처음에 전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음번. 우리가 보통은 처음 좋은 기회 놓치고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는데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다. 두 번째 많이 깎입니다. 반 가깝게 깎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70, 80 그런 거 없다입니다. 엄청 깎입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에 얼마라고요? 여기다 무슨 전부라고 하든지 100분의 50이라고 하든지 70이라고 하든지 아주 소설을 엄청 쓸 겁니다. 100분의 얼마라고요? 60. 하다 다음하고 60입니다. 가장 마지막이 이제 반토막, 반띵 해갖고 사이좋게 공단반, 우리반 입니다. 28,000원 그러면 14,000원, 14,000원 반띵합니다. 반띵. 마지막.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 그러니까 여기에 60까지도 경과했다. 우리 시험에 법전에 보면 60을 경과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기 7일까지 경과한 날까지가 이제 60을 경과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자, 시험 시행일 열흘 전입니다. 그러니까 5번에다가 또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월에도 기회가 있어요. 열흘 전까지 응시를 취소를 하면 자, 마지막은 얼마일까요? 100분의 50. 100분의 50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19페이지에서 이제 반환, 수수료 반환, 돌려줄게. 반환. 요 반환 같은 것은 꼭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예 접수 날짜를 아예 딱 정해놨습니다. 저기 8월 10일 되면, 여기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되면은 아마 딱 한 9시 정도부터 아마 접수할 수 있을 건데, 되면은 바로 접수기간. 요거 이제 접수기간을 딱 열을 줍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접수기간. 여기서 이제 열흘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하루를 잡고 갔으니까요. 요거 개인 또 막 세고 계실 거 없습니다. 딱 열흘인데, 8월 19일 정도 되면은 하루 잡고 갔으니까 20일이 아니라 19일. 요놈의 월요일이거는 수요일입니다. 요때까지 접수기간, 개입니다. 그러니까 가본 이제 접수기간 내, 아마 거의 막 초사방전 뚫을 사람 없겠지만, 8월 한 13일에 접수했다가 갑이 시험 안 볼래요 해갖고 8월 18날 되니까 안 볼래요 갑이 나다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근데 갑을 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사람이 접수를 했는데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갑은 열애고입니다. 그다음 이제 접수 마감일까지가 전부 마감일까지가 네 마감일 다음이란 소리가 8월 20일이라겠다. 이렇게 이제 딱.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마지막에 90일 전에 가게 되면 이거 다 공고합니다. 해서 이제 접수 받을 건데 언제 취소하면 다 내줄 거고 60 내줄 거고 50 내줄 거고 이걸 다 공개한다는 겁니다. 공고까지 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딱 일주일밖에 기회 안 줄 거예요. 그럽니다. 이제 수요일, 이제 이거 목요일 될 건데 그럼 딱 여기 일주일. 그럼 여기서 20일 잡고 갔으니까 8월 26일. 이건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괜히 뭐 틀렸다고 보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취소하면은 같이 접수했는데 여기 이제 오니까 8월 한 25일 정도 되니까 이제 의리 시험을 또 안 보겠다고 나자빠지네요. 여기입니다. 그럼 야는 얼마 줘요? 여기입니다. 접수 마감일 다음번이요. 다음번. 두 번째요. 두 번째.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60에서 정한 기간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전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똑같이 맞춰놨는데 우리 법전에 가면 60을 경과한 그랬습니다. 60도 경과했어. 그게입니다. 그럼 이제 8월 27일이요. 8월 27일. 8월 27일인데 우리 예전에 여기도 7일밖에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월. 10월 31일. 이 날짜가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요거 약간 애매했습니다. 24일 볼까 아니면 31일 볼까 하는데 31일로 딱 정해놨습니다. 아, 그냥 토요일,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뭐,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10월 마지막 날 정말 어디로 갈 건지, 합격으로 갈 건지, 불합격으로 갈 건지, 곡소리가 날 건지, 웃음소리가 날 건지, 요날 다 결정이 됩니다.
5시만 되면 가다반이 올라오는데 다 맞습니다. 시험지도 가지고 나오지. 거기다가 체크 다 해놨지. 보자마자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시험 볼 때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이게 긴가민가 해. 그분은 좀 약간 애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애매하긴 할 건데 감이 딱 오긴 올 겁니다. 합격이나 불합격 했나 이렇게 오게 될 건데 요날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뭐 발표는 그냥 한 달 후 정도 해갖고 막 12월 넘어가서 한 12월 2일 정도 되긴 할 건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다 결정이 다 날 겁니다. 근데 10월에도 기회가 있다고요. 열흘 전 기회입니다. 열흘 전이면 10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된다는 겁니다. 단 1초라도 늦으면 이제 열흘 이내가 아니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날짜가 일단은 여기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은 정말 병났습니다. 오다가 쪼가갖고 10월 한 여기서 이제 20일 정도 되니까 정말 병났다. 즉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은 여기서 접수를 못하겠다고 시험장 못 간다고 취소를 해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죠?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갑을 보시가 같은 날 접수를 다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갑은 접수기간 내. 접수기간 내에 이렇게 철사방정을 떨었다. 열흘 만에 촉살방정을 떨었다는 겁니다. 이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내외 옹시유사를 취소하면 이것만 딱 봐야 됩니다. 여기다 100분의 60 걸을 겁니다. 아주 공단 다 뒤집어 엎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전부 다 돌려줄 테니까 얼마든지 시험 안 보고 싶으면 얘기해. 그럽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옥상이 좀 끌려갈 거예요. 여기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입니다. 도저히 시험장 가봐야 무조건 불합격이니까 반이라도 돌려받을 거예요. 반띵 고소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부 못 받는다. 접수 마감일까지는 전부를 받는데, 요 마감일 맞잖아요. 접수 마감일, 다음이 중요해. 접수 마감일, 그리고 뭐라고요? 문장 많이 기니까요. 여기는 다음, 여기는 낸데. 요건 넘어가서 다음은 두 번째 다음 날. 근데 두 번째는 알았는데 100분의 70인가 80인가 50인가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다음 날로부터 접수를 취소를 하면 7일 이내 취소를 하면 7일 뭐 중요한 게 아니야 하다 다음번 7일 이내 취소하면 얼마를 받는다고 100분의 60입니다. 반 가까워 됩니다. 반 100분의 60이니까 하다 70, 80 없다는 겁니다. 조금 꾸물거렸다가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엄청 깎이네. 그런 식이 됩니다. 정말 칼든 뭐보다 더 무섭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시켰네. 찾고 그냥 넘어갔네. 세 번째로 안 내깁니다. 우리 병은 정말 병났네. 여기 있다. 그입니다. 자, 세 번째 60을 또 경과했다는 겁니다. 이제 60도 지났어. 그입니다.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열흘 전 그입니다. 자, 시험 시행 열흘 전입니다. 자, 시험 시행일 뭐 별거 아닌데도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행일 그리고 10일 정말 열심히 생각하는 요것도 7일 이래야 되나 열흘 전까지 자꾸 여기 7일 보인다고 열흘 전까지 자,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은 전까지 취소하면은 그입니다. 취소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그렇죠? 여기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100분의 그입니다. 100분의 얼마다? 50. 50을 반. 사회적 거점만 반. 반반을 반 안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은 돌려줄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려줄 테니까 응시유사를 취소해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돌려줄게.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바로 이제 제일 아래다가 공백도 좀 많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저 세 구간을 좀 써놓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뒤쪽에 이제 합격자 결정 간단합니다. 하다 40점 이상. 그리고 2차 과목도 모두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개론미법 40, 80도 괜찮고 50, 70도 괜찮고. 그런 거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시세법 한 과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공고하게 되면 두 개, 공고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총 득점자, 고득점자 순으로 59.99. 근데 여기도 이제 꽈락은 절대 안 뽑습니다. 절대 실무 못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쉬워서 공고해서 뽑는데도 여기도 40명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저걸 2고리로 바꿔본 적이 있대요. 자격자. 합격자 공고하고 나서 얼마 있느라고요? 1월. 요걸 2월로 바꿔서 시험 문제 최근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맨날 숫자 바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교부. 우리 나중에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6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낼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예 안 될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전자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빼놓고는 하여튼 작성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라. 라고 해서 자 2번 정도 특히 1번 또 내볼 만하든 언제 자격증 받아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등록이나 결교사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이제 결교사유 지나서 이제 네, 뒤쪽은 상당히 또 많이 나오니까 다음 주는 아예 뭐 빠지지 마시고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요약집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교재 다시 한번 동영상 자 보시면서 일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안 되는 부분만 계속 된다 안 된다를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이 이제 금방 이제 시험장도 또 금방 가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